아, 네, 안녕하세요. 네, 쇼미더바디 MC 마선호입니다. 네, 벌써 대회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은 참가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준비를 잘 해왔는지 중간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가자들 나와주세요. 아, 우리 또 참가자들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우. 와, 아, 저도 딱 보고서 이게 무슨 극장 시사회처럼 배우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저때 지금 몇 명 빼고는 잘 준비를 안 해왔어요. 보면 GP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내가 왜 있지? 약간 이런 표정이고. 네, 약간 지금 보면 아, 마랑도 눈이 조금 풀려있고. 확실히 지금 눈빛 1등은 옐로우 몽키. 와, 눈이 확실히. 자, 근황 토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랑님 요즘에 좀 어떻게 지내시고, 현재 다이어트는 몇 킬로 정도 감량되셨죠? 저는 이제 저 촬영 때 기준으로 7.5kg 빠졌습니다. 지금 그 경쟁자들을 견제하느라고 SNS 피지컬 업데이트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는 대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 진짜 대회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요. 모든 분들이 대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면. 누구든 그 컨텐츠로 생각해서 막 먹방도 하고, 막. 이제 확 변했을 때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실 진짜, 일부러 피지컬 업데이트를 안 하긴 했습니다. 아, 굉장히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모띠. 아, 지금 뭐 피지컬 업데이트를 마랑과는 반대로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마랑을 신경 안 쓴다는 얘기죠. 저는 이제 뭐 열심히 마랑 형님과는 다르게 뭐 열심히 영상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면 항상 댓글을 다시더라고. 멸치네 점점점. 우리 다음 우리 GPT. 네. 요즘 어떻게 또 체중 감량은 몇 킬로 정도 진행이 되는지? 처음에 대회 시작했을 때 체중이 100kg였는데 지금 현재 84.5kg입니다. 와, 그럼 15.5kg, 거의 16kg 감량했네요. 근데 지코바 치킨 먹방을 제가 최근에 봤거든요. 그걸 보고 제가 이제 시켰어요, 지코바를. 주말에는 이제 치킨, 구운 치킨 위주로 딱 한 마리 정도씩만 먹는 걸로 해서 주말에 좀 회복하고. 근데 회복이라고 하는데 횟수가 1000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운동 횟수가 1000개라. 네. 네, 저도 좀 솔직히 좀 약간은 신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저의 인생에 있어서 또 경험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한번 잘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다음. 아, 우리 또 홍범석 타이거스톤. 네. 아, 근데 이제 우리 홍범석님은 사실 체중을 워낙 항상 낮은 체지방률 유지하고 계셔서 지금 저 때랑 지금이랑 체중 감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는 오히려 지금 2kg 쪘어요. 와, 네. 2kg가 쪘다. 네. 저는 좀 더 키워야 된다는 생각에 좀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지금 요즘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부상으로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것으로 좀 알고는 있는데 현재 좀 몸 상태는 좀 어떠신지. 지금 몸은 이제 부상 회복에 전념해서 다 나았고,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좀 부담이 되는 게 이렇게 크게 할 줄 몰랐어요. 일단 무대를 보는 순간 오늘 망했다. 망했다. 네. 우리 이준명. 네. 우리 이준명 선수. 체중 감량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벌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많이 먹어서 체중을 좀 올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유지가 되고 좀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좀 다이어트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약간 상승 다이어트 같은 그런. 아,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를 잡은 저 전완근의 근육만 봐도 이미 전완근은 지금 그랑프리거든요. 예, 엄청난 것 같은데, 인스타나 이런 유튜브를 보면 이 바디빌딩에 굉장히 진심인 것 같아요. 예, 앞으로의 또 어떤 준비 이런 것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일단 지금 진짜 우승해야겠다라는 마인드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부터는 약간 좀 다이어트 싸움이잖아요. 지금 확실히 말씀하시는 거는 진짜 무슨 어떤 단체 프로 선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다이어트 싸움이다. 약간 이게 확실히 네, 되게 처음인데 확실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낭만호구님. 아, 낭만호구님. 딱 그냥 오랜만에 봤는데, 그럼 현재 뭐 체중의 변화가 있습니까? 체중은 지금 똑같아요. 아, 체중은 똑같고. 체중은 지금 네. 71kg 정도? 하체 훈련에 대한 어떤 이런 거에서 많은 분들이 과연 집에서 훈련을 하면서 네. 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어떤 그런 훈련의 보완을 좀 어떻게 가져가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헬스장에 갔다가 정말로 한 달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다가 한 달 후에 제 바디 체크를 했는데 정말로 제가 봐도 이게 운동한 몸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진짜 멘탈이 나가가지고 진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지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정말로 지금 요즘에 유튜브 정말 많이 보거든요. 네, 옐로우몬키님. 반갑습니다. 네, 체중의 변화는 지금 얼마나 있으시죠? 한 5kg 정도 뺐습니다. 와, 5kg 뺐어요. 네, 그리고 이제 확 줄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짱지님. 와, 우리 짱지님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로도 궁금하셨던 게 이제 위스키를 끊었는지. 위스키 이제 끊어야죠. 네. 예, 끊어야죠. 지금부터는 다이어트 싸움이잖아요. 제가 요즘 정신 상태가 이렇습니다. 예,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예, 어떤 날은 예, 하체한 날은 아 이거 오늘까지만 하고 내 마랑님한테 전화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거 내가 죽겠다. 그랬다가 뭐 한 새벽 2시 반에 갑자기 눈이 떠져요. 그리고 헬스장 갑니다. 다시 운동 혼자 하면서 거울 보고서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오늘 중간 점검은 무대에 지금 이 화려한 무대 이 무대에서 한 분씩 올라와서 예, 조명을 혼자 받고 예, 규정 포즈를 보여주실 텐데요. 오늘 모신 심사위원분들이 있습니다. 자, 피지크 삼형제로 네, 유명하시죠. 네. 최은총, 이유진, 김승현 선수입니다. 네. 와. 야, 이 정말 이 세 분 모시기 어려웠습니다. 이 세 분을 한 자리에 모시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각자 자기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추럴 단체 5개 프로로 활동하고 있는 최은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FA 피지크 프로 이유진입니다. 와.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ICN이라는 대회에서 네 번의 프로 우승, 맨즈 피지크 프로 우승으로 랭킹 1위를 유지하다가 지금은 WMBF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의 한국 지부 부회장을 맡게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심사를 해주실 때 어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한 분씩 우리 김승현 님부터 네. 뭐 자연미라든가 균형미 뭐 타고난 체형을 말합니다. 자연미는 그리고 뭐 근매스 컨디셔닝. 근데 여러분들 준비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컨디셔닝적인 거는 많이는 보진 않을게요.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아, 네. 얼굴을 보지 않고. 감사합니다. 네. 얼굴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기 출전자분한테 얼굴을 그렇죠. 지금 몇 분 빼고 심각하거든요. 간단한 용모 정도만. 용모가 단정한지 이런 거는 진짜 규정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뒤에 딱 보셨을 때 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외모로서 가장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 네, 누구를 보십니까? 여기 옐로우 몽키. 옐로우 몽키. 네. 딱 저렇게 머리를 딱 이렇게 그루밍이라 그러잖아요. 딱 남자 신사답게 정리를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아, 그게 예. 뭐 물론 이제 짱재님 같이 아주 저게 사실 탑 보디빌더들은 다 저기거든요. 사실 이제 레벨로 따지자면 가장 높은 레벨에 지금 위치한 헤어스타일이죠.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눈이 풀리기도 해요. 시합 때. 저게 사실 눈이 풀린 게 아니라 그 저 친구가 자꾸 자기가 시범인 줄 알아요. 그래서 표정을 자꾸 시범을 따라하는 건데 예, 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미소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디빌딩의 가장 기본 미소. 미소가, 네, 미소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얼굴을 보지 않겠지만 적어도 이런 미소, 표정. 아, 저는 이제 아무래도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좀 객관성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점을 보고 감점하는 방식. 그러니까 약간 밸런스 위주의 심사를 좀 중점적으로 할 생각이고 네, 김승현 심사위원님은 아까 뭐 장래에 이제 시합이 개최가 되니까 현재 다이어트 상태는 보시지 않겠다 했는데 저는 당연히 지금 현재 상태를 판단하는 게 또 객관적인 평가니까 현재 다이어트 상태도 뭐 당연히 고려를 해서 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유진 선수가 원래 되게 공정하기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법대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딱 그 공정하게 밸런스 막 이런 것도 지금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 오늘 가르마 본인이 밸런스가 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리허설 때 이런 거 안 하셨잖아요. 아. 자, 그럼 우리 최은총 선수. 일단 클피이기 때문에 또 보디빌딩과 다르게 저희가 쉐입을 한번 어떤 쉐입, 어떤 포즈 같은 거 쉐입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네네네네. 상차를 가능합니까? 아, 가능합니까 지금? 와. 와, 네네.
아, 괜찮습니다. 예, 살이 찐 거를 감안하더라도 여러분, 실제로, 자, 다섯 개 단체 프로의 어떤 약간 이런 느낌만 한번 봐주시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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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와. 또 등이 좋기로 유명하시죠. 와. 와,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출연 제의 받으시고, 어제부터 다이어트를. 그래서 어제 단수랑 어제 무탄하시고, 네, 오늘 또 오셨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선수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범석. 선수 라인업. 프론트 오브 바이셉스. 사이드 체스트. 백 더블 바이셉스. 앱도미널 타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포즈. 릴렉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선 먼저 우리 심사위원님들의 네, 평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범석 선수님 무대 잘 봤습니다. 일단 제 눈에 띄었던 거는 컨디셔닝이 이미 너무 잘 돼 있어서 대회 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아쉬웠던 거는 클래식 피지컬 다운 포즈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렇게 보디빌딩 대회이긴 하지만 컨텐츠고 예능이라 생각하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진짜 시합 분위기가 돼버릴 정도로 전체적으로 다이어트나 뭐 몸의 상태는 사실 제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라인업에서 좀 펼치는 느낌이 좀 덜합니다. 조금 더 광배근 펼쳐서 넓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백더블 바이셉스 이제 잡으실 때 후면 하체 다이어트가 아직은 좀 부족해요. 마지막으로 그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포즈가 좀 어색해요. 그거 조금 더 세련되게 좀 연습을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소방관분들 되게 존경해서 소방관 출신인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일단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그거와는 별개로 냉정하게 또 평가를 해보자면요. 일단은 감량 상태는 우수해요. 뭐 이대로 시합을 나가도 될 정도의 감량 상태입니다. 안 좋은 점으로는 유진 선수가 얘기했듯이 둔근에 대한 활성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근경련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네. 떨리는 거를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포징 연습과 등척성 운동류가 많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포즈 해보셨는데 좀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포즈 들어와서 한 5분 정도, 5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땀이 진짜 많이 예. 땀도 너무 많이 나고 네. 또 이렇게 이런 무대에서 처음 포징을 잡아보니까 네. 힘이 오히려 많이 들어와서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정말 준비를 못했어요. 뭐 바쁘다는 핑계를 계속 대면서 좀 많이 먹는 거 외에는 아예 준비를 못해서. 자, 두 번째 선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짱재! 선수 라인업. 프론트 오브 바이셉스. 사이드 체스트. 아니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는데. 백 더블 바이셉스. 앱도미널 타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포즈. 다른 것도 없습니까? 클래식 포즈가 아닙니다. 네, 짱제님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몸이랑 이렇게 포즈를 봤는데 왜 다이어트 안 하세요? 네, 하겠습니다. 정말 다이어트만 되시면은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은 그냥 이 다이어트가 안 된 상태에서 이 포즈를 봤는데 너무 클래식스러웠어요.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저 너무 놀랐어요. 진짜 1등 할 수도 있어요. 그 가슴 볼륨감, 뭐 어깨 팔, 하체도 펼쳐지고 볼륨감 있는 하체에다가 등도 나쁘지 않고 다이어트만 성공하면은 진짜 1등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진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보기 전까지는 솔직히 꼴찌 후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승 후보입니다. 우승 후보예요.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았고, 그냥 내추럴 바디빌더가 비시즌에 축하 공연 왔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볼륨감이 너무 훌륭하고요. 1번 포즈,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포즈에서의 쉐입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흠은 그냥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감량 상태예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80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신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우승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끝까지 다 해내시면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 감량 다 해서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 일반 대회 나가셔도 충분히 좋은 성적 나올 만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3번 포즈 할 때도 그렇고 4번 포즈 할 때도 그렇고 뒤꿈치가 바닥에 닿아 있어요. 양 발이. 그래서 한 발은 특히 앞에 또는 무대 저희 심사위원을 향하는 발은 뒤꿈치가 들려 있는 거를 추천드려요. 뭐 그 정도. 사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단점을 찾아내기가 그냥 다이어트 상태 빼고는 너무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인 몸이었습니다. 저도 약간 이렇게 웃음이 나왔어요. 와, 이거 정말 일 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사실은 동시에 그 관객석에 앉아있는 저희 경쟁자들 보는데 정말 마랑이 정말 표정이 싹 굳었어요. 예, 아마 그게 영상으로 이게 담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렇게 또 오늘 이런 무대에서 처음으로 또 이렇게 포징을 해보셨는데 느낌이 좀 어떠셨는지. 좀 뭔가 더 진지하게 임해야 되는데 저의 어떤 뭐 생활하는 거나 이런 핑계들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좀 더 남은 기간 동안에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몸 보고 정말로 존율이 느꼈다고 해야 되나? 이 포징, 제가 좋아하는 어떤 표현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좀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10패팅! 선수 라인업 front double biceps side chest back double biceps abdominal and thigh okay.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포즈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GPT님은 대회가 첫 대회가 아니시기 때문에 4년 전에 대회를 이제 뛰셨던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 무대를 봤었거든요. 근데 제 기대감이 컸던 건지 모르겠는데 무대를 생각했던 것보다 솔직히 별로였다. 왜냐면은 솔직히 저는 GPT님이 우승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오늘 무대를 봤을 때는 하체는 물론 좋으셨지만 상체에 대한 일단 포즈가 전체적으로 펼치는 느낌이 너무 약했고 그 유지력이 너무 약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생각으로 포즈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체가 진짜 좋으시네요. 하체 진짜 좋으시고
뭐 나오실 때 뭐 작은 부상이랑 뭐 키도 크시고 뭐 프레임도 시원시원하시고 이제 그렇게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좋으신데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저도 뭐 좀 아쉽습니다. 허리가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를 잡았을 때 그 이제 그 전체적인 비율의 측면에서 오히려 아까 그 짱제님보다 허리가 굵어 보여요. 좀 틀어서 잡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약간은 좀 틀거나 아니면 백휘을 하거나 해서 허리를 조금 더 얇게 표현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불균형이 좀 많이 심하십니다. 좌우 불균형이 가슴 볼륨감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요. 1번 포즈 잡을 때도 그렇고 사이드 트라이셉스 잡을 때도 그렇고 흉곽이 넓게 발달한 거에 비해서 볼륨감이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험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느낌이니까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냥 완전 처음부터 연습을 단계별로 기초부터 한다는 마음으로 포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우시는 건가요? 아, 네, 아닙니다. 제가 제대로 된 모습을 못 보여주는 것 같아서 속으로는 지금 울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 잘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정에서부터 긴장이 엄청 많이 되시는 게 보였고 포징에서도 좀 부자연스러운 모습이라든지 좀 많이 떨리는 모습 하체가 진짜 이만하고 광배가 이만큼 떨어져서 너무나도 좋은 체형을 갖고 있는데 뭐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 솔직히 안 듭니다. 아마 제가 오늘 무대 섰던 사람들 중에 제일 쓴소리만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인 것 같은데 진짜 쥐구멍에 숨고 싶었거든요. 와우.